오늘은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가지고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이고요. 헝가리 출신의 투자 대부이고 13권의 책을 저술하고 전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은 대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잘 사야지 그리고 그 주식이 어떻게 해야지 10배 100배가 오르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 우이 영상 잘 보시면은, 아, 내가 이런 종목을 샀어야 됐었구나. 이런 걸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000%의 수익. 1만%의 수익. 1000%는 이제 10배 수익이죠? 1만%는 100배 수익이 됩니다. 이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식을 한다고 해서 다뭐 10배, 100배의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딱그 내가 선택한 그 종목과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게딱 맞아떨어질 때만 이게 10배든 100배든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극히, 아주 극히 드문 투자자들만 이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약세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잘하는 투자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시장이 조금 빠지고 있죠? 약세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약세장에서 수익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는 뭐 투자 전문가라는 분들 그분들도 다 같이 마이너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나만 지금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빠져서 다 같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추세가 하락하면은 극소수의 주식만이 하락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가고 뭐 돈을 벌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세장이 되면은 극소수의 주식만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하락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짐을 좀 면할 수 있다. 떨어짐이 다른 것보다 조금 덜하다. 뭐이 정도의 그런 경험, 그 정도의 뭔가 투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강세장에서는 어떠냐?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골랐어도 조금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에서는 그냥 뭘 사도 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뭐 뭐 A라는 주식을 그냥 어젯밤 꿈자리가 좋아 사도 오르고요. 뭐 그냥 느낌상 이 이름이 좋았어, 기업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업의 이름이 좋아 샀다. 이래도 오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아는 뭐 삼성전자나 이런 주식을 샀어도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시 봐야 될건 뭐냐? 추세를 봐야 된다고 추세. 지금이 상승장인지 하락장인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좀 판단한 다음에 내가 지금 투자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리고 그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을 잘 골라서 투자할 때 우리는 승자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세를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해야 한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자 될수 있는 기은 어디에 있느냐? 앙드레 코스툴라니는 성장 산업에 우리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 추세라고 판단하면 투자자는 뭘 해야 되냐?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산업 분야가 앞으로 가장 전망이 좋은지를 먼저 알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종목을 살때 이런 주식을 살때 우리가 10배, 100배의 수익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전망이 좋은 산업 분야가 어딘지 일단 그것부터 찾아봐야 된다. 이때 주의할 점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자신의 원칙을 기억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 원칙은 대체 무엇이냐? 증권 거래소는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 증권 거래소에서는 누구나 아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 이 분야가 아무리 성장성이 좋고 산업이 좋아도 이미 그 주의 시장 바닥에 너무나 잘 알려진 널리 알려진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증권 거래소의 총소부조차도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라면은 거기에는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것에 근거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은 이미 정보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그 주가가 상한가에 올랐다 이러면은 그것은 이미 몇년 아니 몇십 년의 그 기업의 성장 그 가치가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올라갈 일이 없겠죠. 앞으로는 떨어질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내가 지금 이 주식이 이 성장할 거라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 건지 모두가 알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그리고 이미 주가가 그런 사실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미 주가 많이 올랐다 이러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로 사람들이 다산 거고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끝자락을 잡을 확률이 높은 거죠. 꼭지를 잡은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내가 사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산업에 성장하는 기업을 잘 찾아서 구매하는 거, 주식을 사는 거 당연히 맞죠. 하지만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돼가지고 너무 높이 올라 있다 이러면은 그 종목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라 겁니다. 한 산업 분야의 상승 및 하강도 항상 동일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얘기해요. 초기에는 새로운 기업들이 막 우후죽순만 생깁니다. 뭐, 바이오 벤처붐 뭐, 이렇게 불면은, 무슨 바이오, 무슨 바이오, 이런 바이오 회사들이 막우후주서 생기고요. 그리고, 뭐, 대기업 그룹 계열사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규 사업을 막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 산업의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냥 그 부실기업도 같이, 같이 그냥 성장합니다. 같이, 그냥. 그냥 그거에서 얼마나 성과가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에 상관없이,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후, 산업 분야는 서서히 시장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서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제 양질에 대한 요구가 커집니다. 정말 돈 버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정말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즉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과정은 마치 필터로 거르는 과정과 같다고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유아기를 넘기지 못하고 죽거나 합병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경쟁력이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게 된다고 라 얘기합니다. 새로운 분야는 늘 이렇게 수식 상승하거나 쭉 우상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식으로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나고요. 또 성장했다가 후퇴하고요. 이런 이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건 뭐냐?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느 단계든 후퇴 시 생존 능력이 없는 기업은 사라지게 되고요 후퇴를 하더라도 생존력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처음으로까지 후퇴하진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후퇴하는 모습을 볼때 정말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정말 과거처럼 완전 처음으로 돌아가진 않는다 많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치고 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성장 산업을 대중보다 먼저 알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적정한 가격에 그 주식을 살수 있는 탑승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앙드레 코스라는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선택한 종목이 거래소에서 인정받으면 투자는 10배, 100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뭐에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게요. 반도체 산업에 뭐 앞으로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 오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할 것이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대감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정말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야,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간다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후퇴의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6만 전자까지 지금 온 상태죠. 6만 전자, 7만 전자. 뭐 5만 전자까지 온다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보고 어, 반도체 산업 앞으로 점점 커질 수 밖에 없고, 삼성전자는 그 기업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분명히 치고 나갈 거야. 이기업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지금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그럼 10배, 1 0 0배갈수 있을까요?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삼성전자 분명 오르긴 오를 겁니다만, 과연 10배, 100배가 갈수 있느냐? 이것은 물음표다. 반도체 산업 중에서 분명히 10배와 100배가 가는 기업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삼성전자가 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반도체 산업 너무 좋아. 앞으로 정말 잘 오를 거고, 앞으로 많이 성장할 거야. 또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집중으로 밀어줄 거야. 이런 여러 가지 판단 하에, 반도체 산업에 있는 기업들 쭉 살펴보는 겁니다. 그럼 그 중에서, 과연, 정말 실력이 있고, 기술력 있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한번 옥석가리를 기 하고요. 그 기업들 중에서, 옥석이 가려진 그 기업들 중에서, 아, 이 종목은 내가 10배, 100배를 누릴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베팅했을 때, 그게 시장과 잘 맞아 떨어지면은 여러분은 실제로 10배,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앙드레 코스트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장하는 산업에서 1등주를 산다. 성장하는 산업에서 성장하는 기업을 산다. 이게 뭐 반드시 10배, 1 0 0배 간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오르긴 오른다.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 산업 내에서, 성장한 산업 내에서 성장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10배, 1 0 0배 간다고 앙드레 코스트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습니다. 성장하는 사람을 먼저 보시고요. 성장하는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그 기업이 기술력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내가 잘 알고 있고, 이 기업이 잘 올라갈 걸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많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은지, 이런 걸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아마 시장의 분위기가 잘 맞아 떨어진다면 여러분들도 10배, 100배의 수익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